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유튜브 마사지계의 화석!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맨손 마사지를 다시 시작하면서 최근에 완전 정착한 초간단 마사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토닝 마사지입니다. 칙칙한 피부톤을 아주 빠르게 케어해주고 이 잡티들 빠르게 없앨 수 있도록 제품 흡수나 림프순환까지 도와주는 마사지인데요. 마사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토닝 마사지 할 때 함께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할게요. 짜잔! 바로 셀피전시의 잡티 세럼입니다. 제가 피부가 민감해서 비타민C 세럼이나 크림은 잘 쓰지 않기도 하고 그동안 수많은 협찬과 선물을 받아왔었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제 피부에 잘 맞는 세럼을 셀피전시에서 딱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스킨케어에서 이 미백이나 뭐 잡티 이런 건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성분을 최대로 적용했고 임상으로 기미나 잡티 균일도 개선 그리고 색소 침착 면적 개선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이 기능성만 보면 쭉 자급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얼굴에 직접 발라보면요 전혀 비타민C 세럼 같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팔에 발라서 문지르면 일반 비타민 세럼은 금방 날아가서 건조해지죠. 이 제품은 보습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제품입니다. 저는 촬영도 많이 하고 오래 앉아서 컴퓨터 작업도 하니까 금방 얼굴이 건조해질 때가 많은데 수시로 발라줘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쓰면서 이 칙칙한 피부톤을 조금 더 맑게 케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써가는데 두통제입니다. 그럼 셀피전시 세럼을 이용해서 토닝 마사지 해보러 가볼까요? 뿅! 먼저 세럼을 목과 얼굴에 충분히 펌핑해서 발라줄 건데요. 저는 매일 저녁에 주로 발라주고 있고요. 진정 성분들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집에서 건조할 때도 사용해주셔도 괜찮고요. 제형이 산뜻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셔도 좋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발라주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릴게요. 특히 피부는 수면 시간에 가장 회복과 재생이 되죠. 피부의 잡티나 톤케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해서 미리미리 케어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피부 토닝은 제품 흡수와 보습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처음 단계는 압을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두드려줄 거예요. 두피를 두드리듯 얼굴 피부도 살짝살짝 두드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있고 긴장되어 있는 얼굴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고 실제로도 두드려보시면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톡톡톡 시원하게 얼굴 피부를 두드려줄게요. 얼굴의 림프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목 마사지도 필요합니다. 목 뒤쪽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튕기듯이 마사지를 해줄게요. 오른쪽 손으로는 왼쪽 목 부분을, 왼쪽 손으로는 오른쪽 목 부분을 마사지해주세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쓸어주시는 게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피부도 보습이 되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턱 라인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턱 라인에서부터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려주세요. 편한 손가락을 사용해서 꾹꾹 눌러주면서 귀 밑까지 쓸어 올려주는데요. 세럼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충분히 펌핑해서 사용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셀피전시 잡티 세럼은 보시는 것처럼 끈적임 없이 순하게 발리고 여러 번 덧발라도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림프 마사지를 하실 때 사용해주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듬뿍 발라주시고 남은 양으로 목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여름만 되면 이 목 뒤에만 까맣게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거울로 보면 목 뒤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크림은 발라도 이 잡티 케어나 톤 케어는 목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목 피부도 주름이나 톤 케어를 위해서 꾸준히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잡티뿐만 아니라 피부결이나 탄력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목주름과 탄력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제품을 발라주세요. 이제 얼굴 중안부와 하안부 집게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양손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준 뒤 엄지손가락을 귀 위쪽에 고정하고 검지로 얼굴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살짝 집게로 집어주듯 마사지를 해줄게요. 살짝 튕기듯이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요. 세럼을 바른 후에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눈 아래 볼 쪽은 기미나 잡티가 가장 생기기 쉬운 부위이고 자외선 노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자극을 쉽게 받는 피부 주위 중 하나죠. 그래서 제품 흡수나 보습을 할 때도 무엇보다 신경 써줘야 하는 곳입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얼굴의 상안부에도 집게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엄지손가락을 귀 위쪽 혹은 관자놀이에 고정하고 집게로 짚듯이 마사지 해줍니다. 우리 이마 근육 중 가장 많이 쓰는 게 미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근육을 얼굴 중앙을 향해 찡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바깥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서 안쪽으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칙칙한 톤을 케어해줄게요. 눈가부터 관자놀이 부위의 톤 케어와 보습이 사람의 인상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하관에만 집중적으로 제품 바르시는 분들 주목! 꿀밤 손으로 동글동글 굴려서 눈가부터 관자놀이 부위에 톤 케어와 보습을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얼굴 중앙을 지압해줄 건데요. 너무 세게
누르진 마시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만 5초 정도 눌렀다 떼줄게요. 미간, 콧대와 콧볼 옆 입꼬리 부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이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두피와 얼굴 피부를 두드리면서 마무리해주면 무조건 톤이 맑아지는 토닉 마사지는 끝! 제가 지금도 토닉 마사지만 하고 생얼입니다, 여러분. 조명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평상시에 촬영할 때보다 훨씬 얼굴이 맑아 보이죠? 피부 컨디션을 케어하는 거는 물론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피부톤까지 케어해주는 간단 루틴이니까요. 매일 5분씩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제가 오늘 함께 사용한 이 셀피전시 잡티 세럼은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수시로 발라주기 부담없는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다양한 마사지를 해왔지만 최근에 얼굴이 조금 칙칙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매일매일 이 잡티 세럼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타민 세럼을 편하게 사용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를 하면서 제품 흡수도 같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피부 토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톤 케어하는 것만큼은 기능성이 정말 우수한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얼굴이 칙칙할 때 이마, 볼, 턱 이런 부분에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고 얼룩덜룩해지더라고요. 근데 예전이랑 조명은 똑같은데 훨씬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맑아진 느낌이에요. 저는 대체 전체적으로는 비타민 제품 사용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였는데 뭐 이렇게 트러블이 나거나 따갑다거나 이런 점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좀 예민한 피부도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신상으로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셀프전시 잡티 세럼. 저처럼 톤 케어 포기하고 있었던 민감성 피부에게도 강추하는 제품인데요. 여름 시작되기 전에 잡티는 미리미리 케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신상 위크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잡티 케어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토닉 마사지 이 잡티 세럼과 함께 해보시면 어? 너 얼굴 좀 펴졌다? 라는 소리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